막 머리끼가 하늘로 서는 그런 고장입니다. 말로 표현해도 이해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밝을 때로부터 어두울 때까지가 노동시간. 시간이 없어요.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출근하고 깜깜할 때까지. 내가 여기서 한 60리, 50리 밖에서 여기가 이 바둑구치야. 전세는 내 있는데 여기 와서 걸어와서 이밭을 붙여야 돼요. 그렇게 하고 밤 12시까지 재우지 않아요. 밤 12시까지 회의해요. 서 달구지를 여자들이 4명이서 일을 하거든요. 앞에서 2명, 뒤에서 끌고, 뒤에서 2명. 흙 있잖아요. 한 톤씩 되게 이렇게 싣고서. 근데 그것도 걸어가면 또 안 돼요. 뛰어야 돼요. 제가 일단 언성 단련대에 나가게 되면 여자들만 이제 피검사를 해요. 임신했나 뭐 성병 왔나 이런 걸로. 그렇게 검사하고 이제 임신한 사람들은 이제 다 유산시키는데 이제 그 일하러 가갖고 이제 여자들 우선 임신한 여자들 그런 데를 일하러 많이 보내거든요. 이제 일하러 가갖고 그 힘든 이 산길 있잖아요. 짐 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렇게 일을 시키거든요. 그럼 자연 제대로 막 유산되잖아요. 지금 현재 과거에도 그랬죠. 지금 현재도 북한군한테서는 제일 어려운 게 사회에도 존재하지만은 북한군 내에서도 식량난이 제일 어려운 중에 그 배고픔이 제일 어려운 중에 큰 문제, 가장 큰 문제죠. 일단 굶어 죽은 사람들은 제가 공공장소에서 시체들이 쌓여 있는 거는 시신들은 여러 번 봤고요. 그냥 10분도 안 돼서 다 배설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3도 일정한 단계를 지나게 되면 벌써 홍문이 열릴 때는 그냥 아무리 먹여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을 건지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홍문이 열려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몸에 붓기가 쭉 오는 거예요. 몸에 붓기가 쭉 오면 이 사람의 땅구멍으로 찐물이 붓기가 탱탱 아주 아예 탱탱하게 부어뿌기가 오고 그다음에 이게 진물이 쫙 배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현실로 됐어요. 북한에는 진짜 배가 너무 고파갖고 막 남이 집들 가다가 이제 개 먹거리 준다든가 뭐 소 먹거리 주는데 콩알이라 됐으면 그걸에다 막 주워 먹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개 똥을 사잖아요. 소 똥이란 사람이 그 콩알이 강량알이란 막 나오잖아요. 그거 막 주워 먹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연좌제는 가족으로 간 사람들. 죄명도 모르고 내가 하나 죄인인데 내게 달린 여섯 식구는 무슨 죄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저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저리 그저 붙잡아내다 여기다 그래 16호에 내가 뒤로 갔거든. 그래 들어가. 그 다음엔 그 가족들은 다 들어가. 그 친척들이 온 거 다 들어. 저 11호 같은데 그래 보기다 하면 3대 멸족식이라는 게 거기 다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엄마 아버지 70이 넘는 엄마 아빠 딸 9살 아들 7살 4살 1살 그 엄마 아버지가 굶어 죽은 거 놀도 없이 가만히 떼기를 쭉쭉 해서 두루루 말아서 지게다 지고 가서 땅을 파고 묻은 생각 자라는 아이들 식구 다 잊어먹었잖아. 제가 그때 봤던 그 공개 처형은 제 친구의 같은 학급의 매형이죠, 매형. 그거 사격수가 죄인한테다가 총을 딱 쏘니까 꾼이 탁 풀리면서 내가 탁 튀면서 피가 튀는 모습에서 충격을 탁 먹고 그 다음에 머리를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르거든요. 그 앉았다고 공중들이 우 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 다음에는 그 모습이 처참해가지고 피가 탁 총 쏠 때마다 눈을 감거나 머리를 돌리거나 그러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총소리가 났고 나서 눈 떠보면 장신은 꼬꾸라져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이 안 오고 어떤 때는 막 꿈속에서도 막 그런 게 나타나고 죽이는 방법은 내
본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게인가. 그 자기가 죽는 구덩이는 자기가 파요. 자기가 파고 그다음에 그 거기 가서 내가 죽을 그 구덩이 두 앞에 가서 내가 다 선단 말이에요. 아, 두에서지. 구덩이 앞에 있고 그다음에 두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망치 딱 요만해요. 망치. 세 망치인데 딱 요만해. 길이가 딱 요만해. 두 번째 또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근데 이제 여기 앉아서 그 이 순간에 이 뒤에 있는 해보 뒤에 사람이 서 있어요. 둘이. 항상. 근데 내가 보니까 고무줄이 한 1m 될까? 좀 약하스러 한 고무줄인데 그걸 한번 탁 치기다 모가지에 쭉 감겨요. 그럼 그것도 턱 들면 까꾸로 들면 그건 죽은 거예요. 일단 첫째로 우리 영국이나 또 기타 국제사회의 일반 시민들이 저는 북한의 실상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북한이 무엇이 잘못된지 알아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일단은 북한이 변화하려면 북한 인권부터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북한이 개혁 개방을 많이 원하잖아요.